네, 반갑습니다.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은 함께 금식식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 증권은 키움증권 기준이고요. 가장 많이 이용들을 하시기 때문에 초보분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금식식 공통적인 사항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금식식을 보면 요 이게 메인 화면인데요. 뭐 범위 지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시세 분석도 있고 기술적 분석 있고 패턴 분석 있고 재무 분석 있고 순위 분석까지 있습니다. 사실 다른 여타의 증권사들보다 키움증권이 뭐랄까요, 상당히 조금 단순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뭔가 좀 어려운 도식이 들어가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 판단을 할 때는 판단하기 조금 어렵거든요. 어렵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런 그 뭐랄까 이제 검색식을 통해 가지고 봤을 때 간단하게 우리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만 제가 몇 가지 한 네 가지 정도 같이 한번 설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검색식을 쓰더라도 이 정도는 우리가 기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검색식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것이, 자, 여기서 시가총액을 먼저 한번 설정을 한번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가총액이 낮을 때는 저 같은 이런 부티크 업체들이 가지고 놀 수 있거든요, 쉽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건 검색식을 걸 때 시가총액을 약 1000억 원 이러면 이게 10억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10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검색식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럼 그 다음에 또 검색식을 만들려면 우리가 흑자 기업을 또 많이 따지시겠죠. 흑자, 적자는 위험해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량주 위주로 한번 한다면 흑자를 만들어 봐야 되는데,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재무 분석이 있습니다. 재무 분석, 거기 이제 수익성이 있겠죠. 이걸 클릭을 해서 영업이익률이라고 적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OPM이라고 하는데, 자, 영업이익률을 두 번 땅땅 이렇게, 한 번 더 땅땅 하면 요게 두 가지가 생기죠. 그래서 위에는 최근 결산이고 밑에는 최근 분기, 이렇게 해서 수정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영업이익률이 결산에서 5% 이상, 그러니까 3월달 실적이, 3월달에 발표되는 연 실적이, 결산 보고서가 영업이익률 5% 이상 나타나면 여기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분기, 한마디로 지금 이제 3분기잖아요. 2분기에 5% 이상 났으면 여기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 이런 것들을 흑자만 보려면 이제 1로 바꿔줍니다. 1 수정, 그 밑에도 1로 수정 이렇게. 그러면 이제 흑자로 전환되는 것이 나타나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결산과 분기,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또다시 이렇게 갈로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요거 이제 중요하죠. 그리고 all로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B 또는 C, 그럼 A 교집합 B 또는 C잖아요. 그러니까 B와 결산에서 1%가 넘거나 아니면 분기에, 최근 분기, 그러니까 3분기에 검색을 하면 2분기에 1%가 넘는 기업들만 골라주세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그 밑에 또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거래량을 좀 봐야겠죠. 네, 거래량. 그러면 여기에 거래원 있고 외국인 있고 뭐 거래량 있는데, 여기 평균 거래량을 클릭합니다. 땅땅 하면 또 떴죠. 여기에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거래되는 종목을 고르실 건가요,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그래도 하루에 만주, 하루에 뭐 3만주 이상은 거래가 돼줘야겠죠. 평균적으로 3만주 이상, 그럼 몇 봉 정도 할까요? 뭐 1봉이니까 한 60봉 정도로 한번 설정해 볼게요. 자, 이렇게. 그러면 무슨 말이냐, 오늘까지 영봉전, 요게 영봉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일을 포함해서 60봉 동안 평균적으로 3만 봉 이상이 거래가 된 종목을 찾아주세요,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요 세 가지가 지금 성립이 됐고, 그리고 뭐 한 개 더 본다면 뭐 해볼까요?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 매수를 많이들 선택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정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여기 외국인 여기 칸 안으로 탁 클릭을 해보면 쫙 뜹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봐야 되냐면 여기
위에. 아니다. 요거네. 외국인 기관 개인 순매매 일수 요거를 클릭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영봉정인이라는 건 뭐냐면 현재 전 기준으로 며칠 할까요? 한 30일 할까요? 20일. 자. 20일 중에 5거래일 이상 외국인이 또는 기관이 순매수가 발생한 기업, 그러니까 최소 순매수 얼마를 최소 순매수를 칠 건가? 그럼 우리가 몇 주로 할까요? 천 주로 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또 추가를 합니다. 그럼 요 말은 뭐냐? 그러니까 20일 중에 5일 이상 기관이 순매수한 종목을 찾아주세요. 대신 기관이 하루에 1000주 이상 매매했던 이것이 5일 이상 되는 종목을 찾아주세요. 이 말입니다. 여기에 이런 식 자체를 먼저 기본적으로 깔고 그 다음에 안에 세부적인 상황을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세부적인 상황은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죠. 그런 부분은 다음에 제가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검색식을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는 방안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면, 자, 검색 결과가 조건 만족되는 것이 545개 나오죠.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조금씩 고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아, 여기에 이 나오는 기업들은 이제 흑자에다가 시가총액도 1000억이 넘고, 그리고 외국인 또는 지금 기관이 매수가 20거래일 중에 5번 이상 매수가 들어왔고, 그죠? 평균적으로 3만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기업. 이것이 현재 오늘 시장에서는 500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는 이제 잡주는 거르고, 잡주 이외의 종목군들을 클릭할 때, 이런 부분 되겠죠. 그럼 요거를 만약에 5%로 고쳐보자. 이렇게. 이렇게만 해서 땅 하더라도 392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줄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건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뭐랄까 이제 안에 로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에 대한 그 지표적인 부분을 요렇게 끼워 넣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더 뭐 10%만 하더라도 또 줄겠죠. 자, 이렇게 수정을 하고 다시 검색을 딱 누르면 230개가 됩니다. 그죠? 여기에서 오늘 뭐 등락을 보면 ICD 이런 것도 오늘 급등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량주들 바닥에서 있는 것을 그냥 이렇게 찾을 때도 이런 거 TCK 이런 기업들도 지금 IT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 빠졌다 지금 반등 나오는데 반등 나오는 이유가 그럼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영업이익이 좋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반등 나온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성립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 반등이 오닉홀딩스 이런 기업들도 자 이렇게 찾으면 우리가 실적은 좋은데 뭐 차트적으로 지금 빠져있는 기업들도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많이 했었죠.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안에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하고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 검색식이 사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접할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상황을 지키면서 보시더라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인 부분은 나중에 유료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